안녕하세요. 되게 계속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 느낌이 그러셨죠? 되게 새로운 걸 기대하고 오셨는데 보면 그래도 오랜만에 보면은 막 뭔가 기대하고 오셨는데 막상 올라온 걸 보니 뭐야 이거? 지난주에 본 것 같잖아. 그러시죠? 예. 네. 네, 저도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오랜만에 이제 뵙는 건데 여러분 같은 표정이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실망한 표정. 1년 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별거 없어? 막 이런. 예, 여튼 뵈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예요. 예, 너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봤거든요. 1년을 꽉 채우고 오고 싶은 마음에, 예, 그렇게 해서 왔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와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를 못 본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난 저 인간을 처음 본다 하신 분 계십니까? 꽤 계시네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죄송해요. 아니 제가 어제는요 교회를 왔는데 어떤 분이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조쯤에서 어떤 분이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인사하던 분은 가시었고 그분은 계속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이거 제가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안녕하세요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얘기로만 들었대요. 예, 네, 얘기로.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막 뭐랄까 이 동물에 대해서 사진이나 얘기만 들었다가 동물원에 처음 간 느낌. 막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여튼 뵈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그 말씀은 이미 많이 드렸으니까요. 예. 어쩔 줄 모르겠네요, 제가. 오케이. 제가 이거 칠판을 잠깐 옮겨야 되니까 알아요. 여러분 막 주위 사람 인사하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 근데 제가 이거 할 동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도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처음 보는 옆에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세 명한테만 하면 제가 이거 옮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명만 하시면은 제가 그렇게 빨리 옮길 만한 체력을 기르지 못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세 명 정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해주시면 제가 이거 딱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명 했어요? 다섯 명 하셨어요? 왜 이렇게 시킨 대로 안 하지? 오케이. 강의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 첫 시간이고 제가 시차 적응도 아직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이왕이면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거 강의안을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데 제가 50장을 준비했어요. 더 있으시려나? 그래서 혹시나 모자라면 더 복사를 해올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근데 저도 한 장이 필요한데 다 줘가지고 저도 한 장만 주시겠어요? 미안합니다. 예. 오늘 뭔 내용 해야 되는지 까먹어가지고 긴장했어요. 복사를 갔어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1년 동안 잘 지내셨어요 근데? 다 변함이 그대로신 것 같아요 진짜. 예. 정말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하나도 안 늙으시고 저처럼 좋습니다. 오케이. 저희가 1월 8일 드린 내용을 오늘 정도 하고 성경 공부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이야기는 이제 뭐라 할까 그냥 제가 성경 공부를 세상의 성경 공부를 다 정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성경 공부가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그런 걸 오늘 얘기를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 첫 이거 수요일 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소보다 수요일 날 많이 오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그분한테 드렸어요. 다음 주면 쭉 빠질 거라고. 제가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온 눈빛보단 그냥 어제 만난 그분 느낌이에요. 그렇게. 예, 여하튼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눌 건데 오늘 1월 8일이고요.
3월 25일까지 12주간 동안 창세기를 같이 배울 예정입니다. 근데 중간에 설이 있는 주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그걸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특히 여기서 하는 성경 공부는 함부로 취소를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취소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12주를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한번 빼보도록 노력을 할 텐데 그렇더니 현재적으로서는 12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50장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5장씩 정도 나갈 거예요. 진도를. 그러다 보면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가 수심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런 거 못 다뤄요. 네, 그런 거는 누가 다뤄주냐 하면요, 이정도 목사님이 다룹니다. 이정도 목사님이 그런 디테일에 강해요. 네, 막 그거를 막 집착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원하시면 우리 이정도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대신 뭐에 강하냐? 전 막 대충 하는 거에 강해요. 네, 그러니까 막 흐리멍텅하게 그냥 오오오 하다 보면 끝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섯 장씩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숙제는 따로 없어요. 성경을 꼭 읽어오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말이 꼭 진리는 아니에요. 알아요. 굉장히 진리같이 들리는 거. 예, 제 동생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형은 목사가 되든 사기꾼이 되든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지금은 사기꾼 같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제 말이 되게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늘 뭐랄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잘 글쎄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요 이 정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예,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 정도 목사님한테 그 말씀 우선 드리고요. 대신에 그 뭐랄까요?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여하튼 제가 바라본 성경을 여러분에게 최대한 진리에 가깝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른 건 잘 걸으시고 들을 건 잘 건져갈 건 잘 건져가시고 그걸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또 하나 제 이야기가 꼭 함께하는 교회의 입장을 꼭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다면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함께하는 교회가 저를요 거의 버린 상태예요. 제가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녀서 가끔은 교회가 저를 모르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저런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써니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땐 교회가 저를 세 번 부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숙제는 한 주에 다섯 장이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제가 성경 공부라 해야 될까요? 뭐 여튼 이 코스를 할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중에 저런 성경 공부 하셨던 분은 이 얘기를 이미 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오늘 꼭 다시 해야 하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해도 괜찮기 위해서 안식년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싹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너무 좋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성경 공부를 할 건데 저희가 자 성경 공부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뭘로 나눠질까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곤충의 머리 가슴배 같은 건데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성경. 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느낌은 되게 지하철 느낌이에요. 뭐 하나씩 나눠드리고 제가 막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이 가진 호칭 중에 하나 또 굉장히 저희가 우리 업계에서 자주 쓰는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이거 전한다고 하죠. 말씀.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이라고도 말씀. 성경은 사실 이게 그대로 하면 홀리 바이블이죠. 거룩한 책이란 뜻인데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쓰는 말이죠. 예, 말씀은 뭐의 높은 말일까요? 말의 높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반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성경은 결국은요 말이에요. 말, 말. 자, 그래서 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 모든 이제 모든 말은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성.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얘기를 해도 제가 안식년 가 있을 때 몇 분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무슨 카톡을 보냈냐면 썰리 목사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했는데 왜 빨리 오냐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요즘에 함께하는 교회가 주차 질서가 너무 문란하대요. 자꾸만 화면에 차 이동하세요가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와서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차계에서는 질서자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막 주차 광고를 할 때 이제 이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차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했을 때 거기에는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차를 그따위로 하지 마세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방향성을 기억했기 때문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거죠. 이거 근데 모든 말에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러니까 말을 이해는 했는데 방향성을 놓칠 때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은 이해를 했는데 방향성을 놓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형편없어요 점수가. 그걸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잘한다. 자, 잘한다 그랬습니다. 자, 말이 이루어졌죠. 뭐라 그랬어요? 잘한다. 근데 잘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아이가 듣더니 엄마 고마워요. 저는 엄마가 저를 알아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이게 제대로 알아들은 건가요? 아니죠. 잘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뜻은 실제 잘했다는 게 아니죠. 뭐예요? 나가 죽어라. 너는 왜 앞발 닮았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엔 수만 가지 말들이 이루어지고 그 수만 가지 말들은 전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방향성을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이런 상황은 꼭 성경까지 안 가도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은 거의 기억을 못할 시대인 것 같기는 한데 연애를 하면요. 이제 여자분이 화를 낼 때 뭐라고 하죠? 상대한테? 뭘 잘못했는지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역시 여러분 기억을 못하시는군요. 예, 아주 오래전 일이라. 예, 근데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왜 내 말만 보고 그 안에 담긴 방향성을 잃지 못하니? 라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이라는 게 이루어졌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이 말이 어떤 사전적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방향성을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려서 성경은 말씀이고 말씀은 말이고 말은 방향성을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똑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을 할 때는 뭐를 캐치하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캐치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이 텍스트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일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뭐예요?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좋아하십니까? 제가 알기론 우리 교회는 특히 공부를 좋아했던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전 공부가 정말 싫고 저는 공부를 좋아했는데 공부가 저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네, 가까이 하고 싶어도 걔가 막 멀리 도망가고 대신에 저는 뭐 게임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게임이 저를 좋아했거든요. 막 싫다 그러는데 막 저를 쫓아오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근데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공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모르는 거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알게 되는 거죠. 모르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라고
공부 여러분 공부하고 계십니까? 하면은 아닌데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마 지금까지 공부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공부하면 학업이라는 게 조금 이미지가 더 있으니까. 그런데 모르는 걸 알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런 일들은 여러분의 삶에 매우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요. 모르는 거를 알게 되는 거를 요즘에는요, 그 모르는 걸 알게 되는 현상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현상을 두 글자로 요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처음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나는 아는 사람한테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 혹시 인터넷 검색? 인터넷 검색도 계시고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아, 질문을 못 알아듣겠다. 좋아요. 검색이 그 중에 하나의 예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라고 하면은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모르는 걸 알게 된다는 거는요, 뭐랄까, 훨씬 더 가까워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있어요. 검색이란 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언제 검색을 하십니까? 맞아요. 왜? 네. 저는 제가 제 생각엔 가장 사람들이 뭘 검색할까 생각해봤더니 맛집 검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맛집 검색은 이게 뭐라 그럴까,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맛집 검색은요, 그냥 맛집 검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시작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뭐 먹지? 그죠? 오늘 뭐 먹지? 그냥 아무 데나 가고 싶지 않으니까 검색을 하는 거죠. 쫙 하고. 또 되게 재밌는 건 하나만 보고 가지 않아요. 뭐 블로그 글 같은 거 몇 개를 보고 가지. 그 한 끼가 뭐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뭐 하냐면 검색만으로도 믿지 못해서 혹시나 가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고. 여하튼. 근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검색까지 하고요, 진짜 괜찮은 맛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가야죠. 생각해보세요. 다 알아냈어요. 근데 안 가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맛집을 알아내는 검색이 기쁨이야. 왜,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런 사람 거리를 좀 둬야 돼요. 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뭐 그게 검색이든 뭐가 되든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냐면요, 적용 혹은 뭐예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라면을 끓여 먹고 싶어요? 끓여 먹고 싶다고 하면 라면 봉지를 봤어요? 그리고 거기 조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 조리법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조리법이 너무 즐거워. 그리고 끓여 먹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성을 내가 보고 내 삶 속에 모르는 그거를 알게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적용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적용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바보예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으십니까? 사실 일반적인 교회를 가면 아멘 하세요. 하지만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 1년 동안 저희 아버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 대신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저희 아버지 교회는 그 순복음 교회예요. 무슨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 설교를 그런 게 아마 값어쳤을 거예요. 설교를 앞에 강단에서 하면은 듣는 분들은 아멘의 그루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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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막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아멘, 이렇게 쫙쫙쫙쫙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처럼은 이렇게 영혼이 메말라 있지 않아요. 지금도 살짝 동물원에 오신 느낌을 진짜 왔네? 아직 그런 눈빛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딱 섰는데 사실 양복을 입고 해야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 거기는. 그래서 이제 딱 앞에서 이게 또 뭐라 해요? 강대상 있죠. 딱 서서 이제 하는데 이것도 되게 낯설었는데 가장 낯설었던 건 뭐냐면 앉아있는 분들이 아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잘 아시지만 오늘 저 처음 본 분도 계시다 그랬죠. 제가 뭐 하려면 제가 뭐 할 때는 아멘 타이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되게 죄송하더라고. 이분 진짜 많이 앉아 계시진 않지만 그러니까 더 잘 보이는 거죠. 막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제가 갔죠.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 성경을 잘 알고 싶 많이 알고 싶으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하면 성경은 이것도 저 함께하는 교회 입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많이 몰라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알면 저희 업계의 사람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순결한 눈빛으로 지금처럼 쳐다보고 있어야 우리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많이 알면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조금 알아도 그 몰랐던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게 된 거를 삶에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조금 알아도. 왜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요 제가 사실 지금 뭐 몇 년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느꼈어요. 저는요, 뭐 창세기 했고 출애굽기 했고 그다음 뭐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안 했다. 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거 다 안 했네요. 여하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성경의 책은 다 다른데 제가 하는 얘기 맨날 똑같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쉬면서 느낀 건데 제가 그래도 나름 그 전에 10년 동안 함께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막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너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 여러분 저희가 3개월에 한 달씩 와가지고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네, 이게 착시현상이죠. 그래서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좀 마음에 미안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요한 목사님은 20년 했거든요. 근데 요한 목사님은 2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괜찮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 뭐 제가 똑같은 거 맨날 딱 보면 똑같은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된 걸 수도 있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되게 비슷한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되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방향성은 굉장히 거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지식이 박식하지 않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그 하나님의 방향성이 이거구나라는 거를 알고 내 삶에 적용한다면 굳이 다른 것까지 열심히 하려고 엄청 노력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모르는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게 돼서 적용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때 우리가 진짜 성경 공부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말은요. 되게 입체적이에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은 그게 내용이 다인 게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그 파키스탄에서 난민으로 오신 부부 저기 가족 분의 가족이 같이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난민으로 오셨다가 좀 삶이 저기 생활이 좀 어려우셔서 다시 파키스탄으로 여튼 돌아가셨는데. 근데 오셨을 때 저랑 저희 와이프가 이제 저희 동네 사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 한번 초대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 아내분하고 나이가 20살 차이가 난대요. 이 정도는 놀랍지가 않으시구나. 대단하시네요. 전 놀랐어요. 우와 어떻게 20살 차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무슨 얘기, 더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아내분이 이분의 사촌 여동생이래요. 이 정도 내가 충격을 받으시는군요.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모의 딸이래요. 완전 이상하지 않아요?
이번 설날에 막 갔는데 사촌 오빠랑 손이 스쳤는데 배경음악이 흐르는 거예요. 숨겨왔던 나의 완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으면 되게 이상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촌 여동생과 결혼했다. 그 이제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키스탄은 그렇게 해서 한대요. 여러분 요 정도면 이해가 가세요? 전 거기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키스탄은 딸이 다른 집으로 시집가면 그때부터 그 집 사람이 아니래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딸이 있는데 제 딸 조아가 다른 집으로 결혼을 하면 조아는 이제 제 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의 딸이긴 하지만 사촌이지만 거기서는 사촌으로 안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세요? 아무 이해를 못하셔도 그분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까지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 사촌 여동생이랑 결혼했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파키스탄은 그렇게 해.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는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해. 그럼 이해가 안 돼. 근데 만약에 사촌 여동생이랑 결혼했어. 그러더니 대전 동구에서는 그렇게 해. 그럼 이게 이해가 가요? 안 가죠. 너가 대전 동구를 모르는 모양인데 혹시 동구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 제가 동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세종시에서는 그렇게, 아, 세종시에도 많이 오셨나? 어디를 해야 되지? 계룡, 아, 여하튼 그래. 막. 근데 보면 우리가 어떤 이제 말 혹은 텍스트를 들으면요, 이런 게 정말 많아요. 성경도 보면요, 이런 게 진짜 많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그 민수기인가? 확인하지 마세요. 틀리면 제가 창피하니까. 민수기가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아내가 뭐라 해야 돼? 바람이 난지를, 불륜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뭐 흙이냐 뭐가 이렇게 섞인 물을 먹이래요. 그리고 얘가 뭐라 그래요? 그 무죄면,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금방 와서 코리안이 막 팝업이 안 되는데 니네가 이해해? 무죄 말고 또 표현이 있는데 뭐지?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 같네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하튼 무죄면 탈이 나지 않는데요. 근데 얘가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으면 탈이 날 거다. 이거 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요 실제로 구약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만 들으면 이거 매겨가지고 멀쩡하면은 애가 무죄인 거고 뭐죠? 그 탈이 나면 그거 이거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부당하죠. 그러니까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시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가벼웠기 때문에 의심하는 그 순간 죽었대요. 바로 남편을 죽여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마시고 제사장한테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기엔 그게 굉장히 부당하고 말이 안 되지만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그게 그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그나마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성경을 보면 가장 큰 그 배경을 이룬 지식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혹 그 텍스트 자체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들어가 볼 때는 그것이 납득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자체만 봤을 때는 우리에게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진짜 많습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돼지고기 안 드십니까? 소고기를 사 먹을 돈은 없잖아요. 그럼 돼지고기라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텍스트만 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적인 배경 뭐 이런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우리가 그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추천드리는 거는 어떤 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1년에 1독 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막 몇 독씩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볍게 화장실 갈 때만 1독을 하거든요. 아, 새로 오신 분들은 이런 거 되게 놀라우셨겠다. 저건 뭐지? 그러면서. 여하튼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성경을 읽으시길 원하시다면 빠른 속도로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천천히 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병행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천히만 읽으면 그 그림만 보이거든요. 근데 좀
빨리라 그래야 될까? 요 큰 그림으로 읽으면은요, 이게 같이 그거를 보강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살짝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뭘 좋아하냐면 어떤 걸 듣든 거기서 결론을 내는 거를 매우 되게 좋아요. 우리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는 뭘 빨리 결론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로 결론을 뭘 얻냐 하면,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그런 거래요. 그리고 이거를요 저희 업계에서는 굉장히 활용을 잘합니다. 네,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하시면 하늘에 상급이 쌓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그거예요. 주일,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처에 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뭐 하면 뭐뭐 합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많이 잘 써먹어요. 우리 업계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이건 우리 업계에 있는 분들만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도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예, 네. 막 이렇게 막 스토리가 이거. 근데 성경은요 되게 흥미로운 게 결론적인 책, 아 이것도 좀 그렇지, 결론적인 책이기보다 저는 과정적인 책 같거든요. 만약에 성경이 결론적인 책이었으면요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예. 네. 근데 과정의 책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이 광야를 가는데 막 이런 거를 그냥 여기 그냥 디테일하게 다 담은 거예요. 결론이 중요하면은 그렇게까지 안 하죠.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론을 생각하면서 뭐 교리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스토리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이거를 하면 뭐가 좋, 이거를 하면 뭐가 이걸 뭐 좋다기보다 이걸 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우리는요 우월감 혹은 열등감이 시달려요.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주일 성수라고 해보죠. 주일 성수. 주일 성수 뭔지 아시죠? 예. 네. 주일은 거룩한 것이니까 꼭 예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빠졌어요. 그럼 뭘 느낄까요? 그렇죠. 불안감 같은 거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약간 열등감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기는 거, 내가 주일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그리고 예배 빠지는 사람을 보면 그때 뭘 느낄까요? 우월감을 느껴요. 네. 근데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주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막 이렇게 내려보기도 하고 막 높아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뭘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 파운데이션, 우리의 기초가 되어버리면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거나 우월감을 주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 뭘 해라 하지 말아라도 성경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하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거는요 지켜야 할 것도 없고 해야 할 것도 없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없어요. 이거 뭐냐면 그냥 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는요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 그러면은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태어났고 이렇게 그것들이 내 나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밑바탕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게 밑바탕의 기초에 있고, 그러고 나서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가 오면요 이것은 우리에게 열등감과 우월감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라는 것을 실감하는 거를 우리 업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막 은혜 받은 느낌 그런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최근 없었어요? 제가 자리를 비워서 그래요? 아, 안식년 못 가겠네 이거. 아... 여러분 때문에. 아, 은혜 받았다는 느낌 나오면, 근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막 감동 있고 막 그런 수 있잖아요. 막 눈물 나고 막 아이브라 뭐라 그러죠? 아이섀도우인가 그거 막 다 번지고 그러잖아요. 막 곁담 나오고 막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교리로 은혜 받았던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에? 있으세요 혹시? 교리로 삼위일체.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 제가 삼위일체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삼위일체 굉장히 존경해요. 네, 삼위일체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삼위일체가 막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막 삼위일체 은혜 받는 분들 막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하나. 물론 삼위일체 굉장히 아름다운 거지만 대부분은 어디서 은혜 받는다는 걸 경험하냐 하면 스토리예요. 스토리. 뭐 그게 뭐 다른 분의 간증이 되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뭐 비유가 되기도 하고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러니까 요한 목사님이 막 영화를 막 하고 하는 거예요. 설교 예배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맨날 영화 얘기 아니면 제 얘기잖아요. 우리 두 개를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설교 예배가 떨어졌고 친구가 나밖에 없다. 다시 돌아와서 스토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스토리예요. 다 보면 뭐 하잖아요. 가장 유명한 얘기 뭐예요? 탕자 그잖아요. 막 집 나가서 들어오고 거기 교리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스토리를 뭐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스토리입니까? 왜냐하면 스토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 그 스토리가 내 스토리가 됐을 때 그때부터 지켜야 할 거,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는 더 이상 나에게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늘 얘기해요. 저번에 예전에도 리더분들까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막 교회 봉사 같은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힘들면 그만해도 돼요. 그만해도 돼요. 근데 이걸 하는 게 뭐가 되냐면 교회 일을 하면서 그게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뭔가를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우월감을 주는 거예요. 난 그래도 이거 하는 사람인데.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 뭐 봉사, 뭐가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저것도 못하는데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실제로 교회의 일이라는 건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안 한다고 교회가 망하잖아요. 아,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겠어요? 그러니까 힘들다, 나에게 기쁨이 안 된다 그러면 그만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그만하라고 했다고는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함께하는 교회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스토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게 내 안에 기초가 됐을 때 성가대, 우리 성가대 없죠? 아, 뭐가 힘들죠? 아, 우리에겐 힘든 게 없어. 아, 뭘 해야 되지? PPT 넘기는 게, PPT 넘기는 게 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우월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기쁨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디테일한 얘기보다 우리의 본질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되게 창의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 네. 물론 한국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거 창의적인 걸 원치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하나님이 디테일한 거 일일이 다 얘기해 주고 가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 정도로 지루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막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막 이런 막 교회의 직분을 꼭 맡아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여러분 직장에 있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럼 저는 물론 여기서 직분도 중요하지만 여기 직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이것도 기뻐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해내야 되는 일들이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바뀌어진 일명 우리 업계에서 말하는 거듭난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보시면 우리가 여기 왜 모입니까? 물론 여러분은 오늘 저를 구경하러 오셨어요. 근데 일요일 아침마다 왜 교회를 옵니까? 제 생각에 제가요 사실 이번 안식년 할 때 한 두 달 정도 교회를 안 가봤어요.
기회잖아요. 근데 안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다. 와, 여러분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오신다는 거잖아요. 진짜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거나 친구가 없거나 한가한 분이시거나 아무튼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럼 교회를 매주 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매주는 안 오셔도 돼요. 네, 굳이 매주는 안 와도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안 가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함께하는 교회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럼 교회를 왜 가야 합니까? 이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교회를 왜 와야 합니까? 알아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 습관적으로 이미 와 있잖아요. 이미 운전을 하고 있고. 근데 교회를 왜 오냐라는 것에 제가 떠오른 목적은 그거더라고요. 뭐냐 하면 내 정체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내 정체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막 여기 와야 막 하나님 기뻐하고 여기 안 온다고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빠진다고 하나님이 막 삐지고. 저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소심한 분이시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삐지면은 그런 하나님이면은 저는 좀 그 정도면 좀 안 믿어도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이 그 정도의 이 뭐랄까요 이 갑반은 있으신 분 같거든요. 그럼 교회는 왜 와야 되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제가 사회인 야구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인 야구 선수로 얘기하는데 제가 사회인 야구를 3년을 쉬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사회인 야구 선수라고 나를 소개하기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회인 야구 선수라는 것을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그게 없어지면 그때부터 내 정체성이 흐리흐리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예배를 오는 이유는 예배에 와야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예배를 와야만 내가 복을 받을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진짜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정체성이 중요해요.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저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디테일하게 일일이 뭐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따라오는 거는 정말 창의적으로 다양한 게 올 수 있잖아요. 저는 성경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서 디테일하게 뭔가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다면 그거는 이정도 목사님한테 가세요. 이럴 때 너무 정도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네요. 한동안 안 볼 테니까. 여하튼 근데 성경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가 근거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근거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근거가 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삶에 이제 하는 것, 하지 않는 것들이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자, 제가 이거 예를 하나만 드려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장로들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24년이 꼭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담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자,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야, 봤지?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뭐예요? 스토리예요. 봤지? 내가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정체성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러므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할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해라 라고. 그죠?
지키면 너는 모든 백성 중에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나에게 속해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이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너희들 잘 지키면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출해 줄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먼저 걔네를 구출해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타날 때마다 되게 내 생색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시라 이 얘기를 꼭 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스토리를 기억해봐. 너는 그런 존재야. 그리고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 그 뭐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에피슬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 떠오르지 않네요. 이 편지들 바울의 편지 뭐 이렇게 딱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요 시작할 때 너네 이거 하지 마 이거 해라고 얘기 안 해요. 언제나 처음에 뭐가 나 있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 받는지를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후반부를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냐하면 내 삶에 디테일하게 할 거 안 할 거를 가르쳐 주세요. 아니에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일 때마다 이 성경 공부를 이제 그런 맥락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 삶 속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1년 만에. 자, 다 얘기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면 제가 어색해. 제가 기도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뭐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오실 때 성경 꼭 읽어오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맞다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에 했던 일, 하지 않았던 일을 떠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 일어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이 다 지나고 나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켰던 일, 안 지켰던 일 그거 남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흔적 그것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기쁨 우리가 풍성히 가지고 가는 그런 발걸음 되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